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2월 18일 토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오늘 금요 경마가 배당이 무진장 터졌습니다. 배당이 상당히 많이 터졌는데, 오늘 조철과 함께 하셨던 여러분들께서 짜릿짜릿한 마번이 오전장에 초중반에 많이 갔습니다. 특히 999가 터졌던 제주 3경주였죠. 제가 오리지널 백판짜리라고 9번마 노을사랑 이 빨래지라는 게좀 수상했다. 역시나 999를 터트리면서 쌍승식 대가리로 들어왔는데, 야, 이걸 엮어먹질 못했어요, 후착을. 거기에 3경주도 제가 배당마로 지목을 해드린 6번마 윈스팅. 야, 이게 아쉽게 3착이더라고요. 배당이 터졌는데, 이것도 좀 아쉬웠고. 이래저래 아무튼 오전장에 좋은 마번이 많이 있었는데, 조금 아쉬움이 남다가, 5경주, 부산 5경주였습니다. 9번마 릴리즈 에디션은 대가리다. 거기에 1번마 한평 이즈백이라는 마필이 1번 게이트에 선행 출하회로 강하게 대끼리로 빨렸죠. 사정없이 꺾어내고 7번 킹보스 직전 경주에 끌렸다. 6.8배짜리. 거기에 외곽에 12번 스페셜 투게더의 선복승 17.5배까지 부산 5경주였고요. 바로 다음 제주 5경주 메인이었습니다. 야, 요거 달라박스 대가리 제대로 놨는데, 아, 주력으로 못 때려가지고 상한가를 놓쳤어요. 방어로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이 4번마 성공스타, 야, 얘가 대가리로 팔렸는데 현장에서 안화짜리, 뭐 백판은 아니지만 거의 안화짜리였죠. 2번만 무리망울을 달라박스 대가리 놓고 메인승부 한번 때리자. 야, 이걸 2번 1번으로 깔까 2번 4번으로 깔까 고민을 하다가 2번 1번으로 깠더니 2번 4번으로 들어옵니다. 11.2배짜리 쌍승식은 22배가 나왔고 삼복승이 6번 성공기원과 같이 오면서 삼복승 28.6배 제주 메인 승부였고요. 부산 7경주였습니다. 2번마 승리 매직킹이 대가리로 왕대가리로 팔렸는데 조철의 달라박스 대가리는 바로 5번마 캡틴 골드였습니다. 7번 매니피송하고 같이 오면서 5번 7번이었죠. 21.5배짜리 뭐 복승식은 한 10배 나온 것 같고요. 쌍승식까지 깔끔하게 대가리가 와줬고, 자, 8경주, 부산 8경주 A급 승부, 배당으로 한번 때린다 그랬죠. 제가 5번마 킹그레이스를 놓고 배당으로 때린다. 진짜 점 하나 없는 백판이었습니다. 3번마 소리태풍, 5번, 3번, 68.9배짜리, 복승식은 46.1배짜리. 자, 요것도 제가 백판짜리가 두 놈인데, 3번 소리태풍하고, 7번 하만 여왕산이었죠. 5, 3, 5, 7. 주력 한 방을 5, 7로 때려가지고, 좀 아쉬움이 남았는데, 아무튼 A급 승부 예고드린 거에서 또 68.9배, 고배당을 또 하나 건져냈습니다. 어쨌거나 마음에 안 들어요. 야, 이 금요 경마 초중반에 좋은 마번이 진짜 많았는데, 그중에 한두 개만 걸었어도 오늘 하루가 아주 쉽게 풀리는 건데, 오전장에 함께 해주셨던 여러분들도 좀 아쉬움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2월 18일 토요 경마, 금요일 날 아쉬운 거 여기 토요일 날 때려 먹어야죠. 때려 먹어야죠. 자, 2경주를 스타트로 해가지고요. 2, 5, 7, 9, 11.
2, 5, 7, 9, 11. 제주경마는 2경주와 4경주를 잡았고, 메인 승부가 5경주, 9경주, 11경주, 제주는 4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과천이 원래 토요일 날 12개였는데 하나가 줄었죠. 참고하시고. 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항상 부탁 말씀드리는 건데, 좀 하루 전에 이런 시간에 좀 입금시키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뭐이 영상 끝나고 입금하시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 좀 바쁩니다. 그러니까 좀 하루 전에 해주시면 저희가 일 처리하기가 상당히 유용합니다. 자, 대한민국 넘버원 경마 채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에 엄지척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2경주 들어갑니다. 과천 2경주 국산 6군 1200 별정 A형 3세 안말 경주입니다. 3세 안말 경주인데 요번 2경주는 제가 요 위에다가 메이드 단통 두놈 땡땡 3박 4일 종칠 때까지 단통이다. 제 생각에 아마 배당이 짭짤하게 나올 것 같아요. 인기마 접전인데 한 4마리 정도 싸움으로 보는데요. 4마리 정도 싸움으로 보는데 그 중에 한방종칠 때까지 단통 그래도 뭐 배당이 제가 볼 때는 최저 배당도 한 3배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아주 꼴 배당으로 한방 단통으로 조질라고 좀 노리고 있습니다. 자,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인데요. 자, 이번 경주의 포인트는 단통입니다. 단통. 뭐, 야, 나는 잔바리로 경마하는데 빨갱이 단통하면 뭐하냐. 이런 분들은 이런 거 승부 볼 필요가 없죠. 다른 거 배당 승부에서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이런 거는 예측권 승부하시는 분들이 뭐 초반에 한 10장 정도 갖다 때려갖고 들어오면 하루 종일 또 푸근하게 노는 거죠. 그죠? 자, 일단은 박태정 기수로 두 번째 올라간 동행 퍼스트입니다. 직전에 박태정 기수가 좀 아쉬움이 남았죠. 거미블루 대가리에 썬더블루 한 방으로 들어왔어요. 블루 세트가 들어왔는데. 자, 그때 당시 1번마 동행 퍼스트가 최저 배당으로 갔는데, 끝에 가서 따였습니다. 자, 이번에 1번 게이트 들어가서, 선행 출라이 한번 볼수 있는 마필. 1번 동행 퍼스트. 3번만 나올 행복입니다. 자, 이 마필 역시도, 요 전정 경주였죠. 전정 경주. 11월 13일 경주. 영영삭스의 나올 행복. 이게 영영삭스는 그 다음번에 바로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직전 경주는 경주거리가 조금 늘어나가지고 조금 짧은 모습을 보였는데, 자, 1200m 한번 뛰어본, 자, 이제 가닥지가 있는 그런 마필이죠. 거기에 또한 마리 짭짤한 배당이 나올 수 있는 마필이 바로 8번마 금성 리비어입니다. 김태희 기수. 대비전 갖는 안말인데요. 자, 기본 싹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외곽에서, 뭐, 신마기 때문에 모래 반응이 좀 어쩔지 모르지만은, 외곽에서 선입 전개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노려볼 수 있는 33조 마필이고요. 자, 11번마 큐피드 챔프입니다. 자, 신영철 기수. 직전 경주는 공백 이후에 나와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남겼던
그런 마필입니다. 뭐 좌정 구절륨도 좀 있었고요. 11월 13일 날 11번마 큐피드 챔프 이역기수가 타고도 인기 대가리 팔렸죠. 이때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던, 자, 11번마 큐피드 챔프도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 이렇게 한 4마리 정도 마필로 압축을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요 중에 대가리도 있고, 단통으로 때려 먹을 놈도 있고, 여기에 삼복삼쌍, 한 마리 딱 붙여가지고, 오리지널 두놈 땡땡. 자, 이 조철의 또 주특기 아닙니까? 두놈 땡땡. 시원하게 한방또 때려 먹을 테니까. 이 두놈 땡땡이 배당은 별로 없어도, 오전장에 기분 좋게 한방 때려 먹으면, 오늘 하루 경마 자금 마련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죠. 자,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자, 메이드 단통, 두놈 땡땡.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과천 오경주죠.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국산 4군 14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고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4군 1400. 웬만큼 다 뛰는 마필들이죠. 웬만큼 다 뛰는 마필들인데. 그 중에, 이 11번 가나 패션이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11번 가나 패션. 직전에도 대끼리 팔렸죠. 인기 1위도 부러지고, 인기 2위도 부러지고 하면서, 짭짤한 중배당 26배짜리를 선사를 해줬던 그런 마필인데, 가나 패션. 거기에 또 12번 KN 스케치가, 이놈도 또, 이두 놈이 최저배당으로 갑니다. 두놈다 코스가 지금 외곽으로 다 밀렸어요. 뭐 문세영이 타고 이마필도 직전 경기 좋은 모습 보였던 놈이고, 11번 가나 패션도 대끼리 팔리고 아쉬웠던 마필인데, 자, 11번, 12번 대끼리로 팔리는 마필들이긴 합니다만은, 자, 이번 경주 5경주 1400이죠. 여러분들께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가 한 놈이 딱 있기 때문에, 우리는 11번, 12번, 11번, 12번, 11번, 12번의 최저배당 막권은 우리 막권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뭐 11번, 12번 두 마리는 안고 갈 수가 있겠죠. 거기에 안 팔리는 하나짜리 한 마리까지 해서 맥시멈 한세 방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첫 번째 메인. 자, 요거 20장. 11번, 12번이 들어오면 우리 막권 죽은 거예요. 하지만, 자, 외곽으로 밀린 두 마필이 들어오기는 분명히 힘든 그런 경주기 때문에,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가 요건 분명히 갖다 꽂았다. 자신감이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구멍수도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오경주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상한간방 시원하게 때리겠습니다. 자, 오경주였고요.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가 7경주입니다. 자, 혼합 4군 1800, 별정 B형이고요.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 요것도
제대로 한방또 걸린 것 같습니다. 대상경주의 단골로 나오고 있는 4번마 세네타운이죠. 뭐 문화일보배 4착, 농협회장배는 제철이가 1200에서 우승했고요. 하지만 그 다음 경주는 인기 1위로 팔리고 졸전을 펼쳤어요. 역시나 경주거리가 좀 늘어나니까 얘가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자, 그렇거니 다른 놈들이 또별볼일 없다. 다른 놈들이 별볼일 없다 싶어가지고, 자, 4번마 세네타운이 강대가리로 또 이빠이 팔립니다. 4번마 세네타운이 강대가리로 이빠이 팔리는데. 자, 송재철이 뭐 자가용이 맞기는 합니다만은 이 4번마 세네타운도 그렇게 믿을 만한 강력한 축은 아닌 것 같다. 믿을 만한 축은 아니다. 자, 그렇다면 요놈을 뒤로 돌려놓고, 자, 세네타운도 뛰어야 뛰는 겁니다. 뛰어야 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네타운을 뒤로 돌려놓고 요 7경주 오늘 또 달러박스 승부로 하나 때려 먹을 한 놈. 자, 7번마 세네타운이 인기 대가리로 이빠이 팔리지만, 자, 요거 7경주도 숨어 있는 달러박스가 한 놈이 있습니다. 직전 경주에 좀 아쉬운 말몰이 충분히 2차권 안에는 들어올 만한 마필이었는데, 기승기수가 좀 말머리를 좀 X같이 해가지고 아쉬운 결과가 나왔던 한 놈이 있습니다. 자, 고놈을 대가리로 놓고, 아, 이 주력도요, 앵간하면 이 4번마 세네타운 말고, 자, 요거는 안고만 가고요. 또한 마리 조철의 주특기죠. 달러박스의 아나짜리 완짱. 한 20배, 30배, 20에서 30배 보고 들어가는,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 요거 달러박스 승부. 아마 현장에서 바람이 조금 불 수는 있어도, 그래도 뭐한 20배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달러박스 승부. 인기 대가리 팔리는 4번마 세네타운을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직전에 기승기수가 좀 아쉬움을 남겼던 그놈 대가리를 놓고, 자, 오늘 세 번째 달러박스 승부 들어가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9경주와 11경주 후반부 메인 승부 두 개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좀 꼭 잊지 말으셔야 될게 조철의 후반부 승부처가 적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이렇게 좀 지고 있다가 뒤집기로 또 역전을 하는 경우도 많고, 항상 아쉬운 게 요즘에 그 지점이 좀 막히다 보니까 마지막 경주를 못하고 차를 좀 빨리 빼느라고. 그거 마지막 경주 하나 안 하고 나왔더니 그걸 갖다 때리냐고. 이런 분들도 종종 계시죠. 그건 뭐좀차좀 막히면 어때요? 마지막 경주가 메인으로 좀 잡혀 있을 때는 차가 좀 막혀도 그것까지는 좀 하고 나오시자고요. 자, 9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국산 3군 1700 핸디캡. 자, 이거는 대가리가 서 있기 때문에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찍어 먹기가 들어가는 그런 경기입니다. 자, 바로 3번마 원더풀 키티죠. 요거 구경주는, 우리 오영렬 기자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아마 그런 경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 3번마 원더풀 키티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죠. 오영렬 기자가 대가리입니다. 직전 경기에 김태희 기수가 좀 아쉬운 늦추입으로 삼착을 했는데, 리얼마가 워낙 잘 뛰었고요.
뭐 백판이 갖다 붙이면서 터졌는데도 배당이 25.4배밖에 안 나왔어요. 자, 3번은 원더풀 키티입니다. 원더풀 키티. 자, 요놈은 대가리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일단 눈에 띄는 게 2번 막 퀵클린런이죠. 최근 4번 전적에 3번 2착, 3착 1번. 아주 요새 꾸준하게 지금 성적을 보이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요. 승군전입니다. 그래봐야. 2착으로 올라온 2착 승군마. 자, 덕분에 5kg 감량 이점은 생겼지만, 자, 명색이 4군하고 3군하고, 차이는 분명히 있다. 4군하고 3군하고 차이는 있다. 자, 일단 이 3번마 원더풀 키티는 대가리인데요. 이 2번마 퀵클리런이 과연, 자, 2착 승군 해가지고, 2착 승군 해가지고, 5kg 감량의 김용근이가 있긴 있는데, 자, 이 2번마 퀵클리런보다 노릴 아나짜리가 드글드글한 경주가 바로 구경주입니다. 그래서, 자, 3번 원더풀 키티를 놓고, 2번 퀵클리런은 방어 막건으로만 가져가고, 자, 예측권 20장. 여기다가 갖다 때려야죠. 자, 여기다가 20장 갖다 한방 지져갖고, 상한가 한방 때리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두 번째 메인, 3번 원더풀 키티를 놓고, 아나짜리에다가 한 방, 눈딱 감고, 20장 한방 지져 먹겠습니다. 바로 상한가 한방 때려 먹을 테니까, 자, 오늘 구경주. 오늘 구경주 체크 꼭 해놓으시고, 자, 1700에 딱 걸린 꼬랑지 한 놈이 있기 때문에, 자, 3번마 원더풀 키티를 놓고 아나짜리에다 한방 때린다. 예측권 20장.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조용히 우리 회원님들, 조철 스타일 회원님들만 한번 조용히 갖다 때려 먹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구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 3번마 원더풀 키티. 요놈은 대가리 왔다. 아, 믿고 때리는 대가리고요. 요놈에 붙여서 아나짜리 한방 시원하게 찍어 먹기 들어갈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과천 11경주입니다. 네, 2등급 1400 핸디캡 레이팅 80점까지입니다. 야, 요거 오늘 세 번째 메인입니다. 대가리만 잘 잡으면 돼요, 대가리만. 한세 마리 정도가 팔리는데, 야, 요거 11경주, 1400이죠. 네 마리 정도 팔리겠네요, 네 마리. 이 3번만 럭키 법전은 제가 전전 경주에 승부 한번 봤다가 실망을 했죠. 분명히 이게 더뛸것 같은 그런 걸음을 보였는데 갈수록 걸음이 영 맹탕이더라. 3번만 럭키 법전. 자, 이제 이거 포기하겠습니다. 직전 경주도 김하영 기수가 앞에 붙었다가 열심히 갖다 조졌는데 안 되더라고요. 경주거리도 줄었는데, 뭐, 3번만 럭키 법전. 자, 이 마필은 더 이상 보지 않는 그런 마필이 되겠고요. 5번만 클린업 샤인. 분명히 기본 능력 있는 놈입니다. 직전 경주는 안 팔렸죠, 아예. 입상에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전 경주, 직전 경주는 안 팔리더라고요. 승부의지 자체가 없었던 놈이죠. 자, 요번에 조재료 기수가 다시 한번 만져놓고, 5번마 클린업 샤인, 기복은 좀 있지만,
가능한 마필이고, 6번만 라온 핑크입니다. 한동안 잘 나갔죠. 머스킷맨 자마 요것도 라온 핏줄을 받아가지고 대상 경주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이 6승할 때까지는 잘 나갔는데 이게 이제 2군에 올라오더니 한계를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라온 핑크 역시도 현장에서 선행을 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6번마 라온 핑크도 좀 팔리겠지만, 자, 이 마필도 다 뜬 것 같다. 이 마필도 2군에서는 더 이상 봐주기가 힘들 것 같다. 구멍수 한 구멍도 깔끔하게 줄여드리겠습니다. 자, 7번마 별나라 신사. 부담 정량이 좀 올라가도 김영근이가 더 낫겠다, 빠따가. 계속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마필이죠. 계속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 자, 오수철보다는 그래도 김용근이가 2kg 더 달고 뛰는 게 낫겠다. 별나라 신사. 자, 그 다음에는 외곽에 있는 두 말입니다. 9번마 코스모. 9번마 코스모. 10번마 승부사. 자, 두 마리가 남죠. 자, 일단 두 마리 중에는요. 자, 이 10번마 승부사가 최근 2군 들어서 서서히 하향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세뇌성과 승부사 선행받고 이빨 갖다 조지고 우승할 줄 알았는데 따였죠. 요 다음부터 인기 1위, 인기 3위, 인기 6위. 자, 글쎄요. 인기마 중에서 하나 좀 덜 본다면 10번마 승부사. 조금 덜 보고 싶은 마필이다.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자, 요 11경주는 이제 정리가 됐죠. 제가 10번마 승부사를 좀 들본다. 6번마 라온 핑크도 좀 달뛴 것 같다. 럭키 법전도 기대치를 좀 받았었는데 삐리비리하다. 뭐,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께 승부로 한번 때려볼 만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11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입니다. 마지막 메인 세 번째 메인인데요. 배팅의 중심이 서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뭐 현장에서는 배당판이 좀 꿀럭꿀럭 하겠지만은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가 저는 분명히 입상에 성공을 한다라고 자신을 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1경주는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벤치 한 대 1,000만 원 상한가만 시원하게 지실 테니까, 자, 마지막 과천 11경주 현장에서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할 승부처 함께 해봤고요. 자, 이제 제주 경마는 오늘 간단하게 제주 2경주와 4경주 두 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제주 2경주, 4경주 들어가기 전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좀 빠른 시간에 입금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시간 말고 하루 전에 저녁 때 새벽에 아무 때나 상관없습니다. 입금만 시켜놓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면 다 확인 문자가 오전 10시 이전에는 다 갑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입금시키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넘버원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제주 2경주, 4경주. 자, 먼저 제주 2경주는 첫 번째 승부처 들어갑니다. 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까지고요. 대가리 있죠, 대가리. 오늘 아마 금요경마에 바로고가 입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내일은
이 경전은 일단고입니다. 바로고, 일단고. 뭐 마명을 참 지을 게 이렇게 없나 모르겠어요. 내가 마주하면 이렇게 안 지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아무튼 일단고, 9번마 일단고. 안쪽에 5번마 우리 시대라는 마필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뭐이 정도는 가뿐히 선행 제끼고 넘어갈 수 있는 9번마 일단고, 뭐 선행을 안 가더라도 외곽에서 갈고 넘어가는 그림이 나오는 일단고. 부담 중량이 57까지 올라갔어도 뭐 능력상 대가리입니다. 늘어난 경주거리도 외곽 선행 선입으로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9번마 일단고. 자, 그럼 9번마 일단고를 놓고 한 방을 쉐리는 그런 경주죠. 9번 일단고를 놓고 찍어먹기 한 방. 야, 이거는 뭐딱 걸려 있습니다. 9번마 일단고 놓고 뭐 안쪽 마필들, 거기에 6번마 멋진 기상, 8번마 황산도까지 6마리 접전인데, 자, 요 중에 딱한 마리, 요 중에 딱한 마리 한방구 놓고 완장으로 갔다 한 방으로 때려 조질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앞만 봐도 요거 두 마리 한 방밖에 없는데, 뭐 경마가 또 그렇게 또 만만치 않죠. W짜리 한 마리만 딱 받쳐 놓고 한 방, 제주 이경주 찍어먹기 한 방으로 들어가야지. 이거 찍어먹기, 예치권 10장 찍어먹기 한 방. 뭐 적중은 필연인 것 같습니다. 주력 한 방으로 들어와야 상한가가 가든 짭짤한 한구라가 되든 하겠죠. 자, 제주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제주 사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제주 사경주 예측권 20장 때려먹는 달러박스 승부처인데, 자, 달러박스 중에 한 놈은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고 갑니다. 자, 바로 직전 경주의 금불환. 상대가 엄청 센 놈이었죠. 상대가 엄청 센 놈이었습니다. 금불환에 이어서 2차 대끼리 팔렸던 천지대보, 준대끼리 팔렸던 찬스왕, 거기에 초능력이 깨고 나가면서 짭짤한 배당 6배짜리로 들어왔죠. 6배. 이거 우리 한방 찍어 먹었죠. 2착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걸음이 상당히 여유가 있었어요. 자, 2번마 초능력.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 배당판에 보면은 강대가리가 아니죠, 이거. 그죠? 강태정 마방의 김준호 기수. 왜 그러냐? 이 부담 중량이 58.5까지 늘어나간 게 발목을 좀 잡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3등급까지는 2번마 초능력 능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달라박스와 아나짜리, 자, 둘 중에 한 놈이 놓고 때리는 한 방인데, 그 중에 한 놈은 2번마 초능력입니다. 자, 이 초능력을 놓고 초능력과 붙어서 올한 방짜리, 초능력과 붙어서 올한 방짜리, 이게 한방 승부입니다. 요번 경주는 메인 승부고요. 자, 제주 메인이고 한 개밖에 없어요, 오늘 제주 메인. 자, 한 마리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 2번마 초능력. 여기에 붙여서 요 붙여먹을 하나. 요놈은 현장에서 꼭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번 하고 붙여서 한 방. 예측권 20장. 일단 달러박스로 제가 표기는 해놨습니다만은
우리 조철 스타일에 지금 진검다리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은 달러박스라도 이번만 초능력이 한 마리는 여러분들께 지금 공개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경주 메인 승부, 달러박스 승부, 요거 상한간방 무조건 갈 건데, 자신있게 오늘 제주경마 제가 딱두개 뽑았습니다. 두 개. 2경주와 4경주 두개 뽑았는데, 두개다 자신있게 한 방씩 낼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십시오. 내일 토요일 경마는, 와, 오늘 금요일 경마가 배당이 많이 터졌죠, 초반에. 그런데 그냥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지 않았죠, 조철이. 조철의 마번이 분명히 짜릿짜릿한 마번이 들어갔는데 엮이질 않았어요. 아, 이런 게좀잘 엮여주는 날이면 크게 이길 수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은데. 자, 내일 토요 경마는요, 미련 안 남게 깔끔하게 갖다 때려먹고 올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들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좀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고, 내일 2월 18일 토요 경마 승부처 과천 2, 5, 7, 9, 11, 제주는 2경주, 4경주, 그중에 메인 승부가 5경주, 9경주, 11경주, 제주는 4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2월 18일 토요 경마 진검다리 예상 모두 마치고, 자, 내일 현장에서 빵빵빵 상한가 연타로 한번 때리는 멋진 마번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